진중문고를 소개하는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도 시대를 통해 일본 근대화의 뿌리를 살펴본 내용을 담아 전직 외교관이 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입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는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중기에서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사 전체로 볼 땐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로 분류돼 인류 문명사에서 급격한 변혁이 일어난 시대로 꼽힙니다. 이런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본 근세에 해당하는 에도 시대를 살피고 알아가는 것은 지금의 일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나온 배경입니다. 일본의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근세에 해당하는 이 에도 시대에 대해 알면은 과거의 일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일본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일본을 좀 더 잘 알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외교부 근무 시절 일본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던 전직 외교관인 저자는 일본 에도 시대가 완벽한 개방은 아니었지만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와 중국과 비교할 땐 좀 더 세계의 귀를 열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선택하고 적응 노력을 함으로써 근대 일본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취사 선택을 해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적응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어떤 뭐 자본주의의 전초 단계적인 그러한 차원인데 그런 것들이 한 200년 내지 300년 동안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전근대와 근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가교의 시대로서 에도 시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을 통해 19세기 중반 이후에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직접적인 위협 내지는 팽창으로 다가온 이른바 서세동점 시기에 일본이 가장 적절하게 대응한 측면을 에도 시대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상업이 발달했는가 하면 기술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첨단 서구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인 에도 시대의 정서가 서세동점 시기를 잘 헤쳐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저자는 또 지금의 한국과 일본은 지역적인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인식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갈등과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본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또 어떠한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 일본이 돼 있는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일본을 상대하는 데 한국으로서는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요.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